안녕. 플리즈 안녕. 어떻게 해야 잘 찍을 수 있을까? 이게 이렇게 가깝지 않았던 것 같은데. 여러분, 진리상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좋아. 머리 스타일 예쁘지 않나요? 지금? 마음에 들어. 벌써 이만큼이나 다 썼어. 이렇게 보이나? 저는 엄청 건조해서 오일을 발라줘야 돼요. 저는 매우 건성이랍니다. 지금 선아한테 촬영 중이라고 보낼 거예요.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제 또 정리해야 되는 게
이제 캡들이 나왔어요. 또 다른 거 저희 비니 두 개 나왔는데 어떠세요? 너무 예뻐요. 실물 마음에 드세요? 네, 실물이 훨씬. 그렇죠. 그때 저희가 막 네.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죠. 네, 진리 스펠링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요. 그렇죠. 네, 그렇죠. 네. 베르툼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어울리는 네. 진리가. 네, 베르툼이 있어. 이것도 지금 팝업 때 판매할 거 미리 지금 좀 제작 중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이제 디자인이 나왔으니까 이건 진리빈이나 뭐 이런 네이밍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네. 좀 쉬운 이름이 좀 좋거든요. 진리캡이라는 뭐. 예. 이게 제일 진리캡이긴 네. 하네. 맨 위에 이거요. 네. 네네. 이제 이것도 사실은 뒷부분에 사인 들어간 건데 사인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또 네이밍이었으면 좋겠어서. 사인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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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. 깐다깐다 하면 거의 뭐 뱉으면 다 정답이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.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. 사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인캡. 이거 진리 모자였으면 좋겠는데 진리캡. 진리 사인캡. 시그니처. 시그니처 괜찮아. 예, 시그니처 캡. M사의 그 햄버거랑 이름이 비슷하네. 그러면 이거는 시그니처 캡. 이제 비니 두 가지는 비니? 비니? 베르툼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이거 뭐 대단한 거 나올 것 같잖아요. 그냥 읽는 거야.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. 비니. 아. 진실의 비니. 진실의 비니. 아니에요. 아니 좋아요. 아니. 리액션이 왜 이래요? 제대로 못 들었어요. 저번보다 이제 리액션이 약해지잖아요. 진리라는 이름이 트루스라는 뜻이니까 진실이란 뜻이니까. 트루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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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루. 근데 안 꽂히는. 그러니까 딱 귀에 안 들어오죠. 진리비니. 진리비니. 다 그냥 그럼 다 진리. 근데 진리비니 괜찮은 거 같아요. 진리비니. 진리비니. 약간 좀 붙죠. 진리비니 솔드아웃. 이름 좀 잘 붙죠. 진리비니. 진리비니 솔드아웃. 진리비니 품절. 잘 붙는 거 같아요. 그럼 혹시 대표님은 여기 중에서 가장 기대를 하시는 이름이 어떤 거예요? 저는 사실은 비니 조금 기대하고요. 그리고 마유에이 캡이 소장성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. 가죽도 저희 겨울에 밀고 있는 제품이고 하니까 코듀로이들 조금 사실 기대는 하고 있어요. 이 소리는 다 하고 있는 소리예요.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11개를 얘기했어요. 그 중에 가장은 얘네다. 네. 저희 이제 진리 상점과 베르툼이 어떻게 판매를 할지 노출을 어떻게 하면 재밌을지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일단은 뭐 마케팅이나 이런 얘기는 뭐 저희 팀장님이 살짝 준비한 게 있어요. 지금 저희 뭐 SNS 마케팅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리그램이라든지 좀 대중들한테 좀 뿌려서 좀 친근감 있게 좀 진리 제품들이 어필이 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저희 팝업 그 오퍼레이트 하는 시간 좀 궁금해요. 언제 오셔서 언제까지 이렇게 끝날 건지. 가장 사람들이 오기 좋은 시간대. 아, 그 시간대? 그러면 붐비는 시간대가 대충 어렵거든요. 사실은 4시부터 9시까지가 제일 왜냐면 퇴근 이후에도 구매하러 오시고 저녁 먹을 겸 이 근처에서 이제 구매하러 오시는데 의미 있는 팝업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저는 큰 크게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짧은 시간에 이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짧은 시간에 또 대표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. 너무 긴 건 제가 생각해도 좀 뭔가 진행상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. 팝업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시간이 또 빨리 가긴 하거든요. 정신이 그쵸. 없어서. 그래서 2시부터 8시? 뭐 이 시간 좋은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팝업하는 날 그 당일 뭐 2주부터 이렇게 또 홍보하는 것도 디데이 10일부터 네. 뭐 이런 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네. 선착순 이벤트 열면은 다 기다리지 네. 않을까요? 며칠 전부터 띄워놓으면은 네. 오픈 전부터 이제 줄 서서 기다리면 그것 때문에 가로수길로 이사하면 어떡해요? 일부러 우리 부담 주시려고 그러셨다. 아니 아니 그럼 베르툼의 속성이 이제 알 것 같아요. 아니 저희도 엄청 부담돼가지고 아 저도 부담돼서 제 머리 왜 잘랐겠어요. 막 부담돼가지고 머리 잘랐어요. 아 어쩔 수 없어. 지금 부담이 이 네 분보다 내가 더 커요. 이거 무슨 아니 자꾸 아파. 진짜 뭔가 설득당하는 느낌. 그러냐 아프고 믿습니까? 믿습니까? 베르툼을 믿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아빠 나 못 되겠죠. 이제 와서 나 무서워. 제
아 어쩔 수 없어. 만 개 이상이 지금 저희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만 개, 만 개 이상. 그걸 다 쏠다 그날. 그렇죠. 아니 그날은 좀 힘들죠. 그렇게 되면 사실 뉴스에 나오잖아. 제가 경찰서 가든 시끄러워서 가든 아니면 이슈가 패션계 한 획을 그었다고 패션계 한 획을 그었다고. 근데 사실은 저는 조금 도전 정신이 있어서 그날 최대한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설리 씨의 파워도 대단하고 이제 베르툼 국내 브랜드랑 이렇게 협업한 느낌이 되게 유니크하더라. 그런 소리는 좀 듣고 싶긴 하거든. 그래서 너, 그렇다고 해서 너무 튀는 것도 싫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. 고민이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은데. 그냥 퀸하고 보세요. 네, 갑자기. 아니 아까보다 한두 살은 뒤로 이제. 아니 근데 내 이름 걸고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불안하네요. 그쵸? 갑자기. 진짜. 근데 우리가 진리상점이 항상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 게 대중과 소통하는 장소의 시작이 그쵸. 그거라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진리상점 와서 또 여기 베르툼을 알 수 있고 네. 우리를 알 수 있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대표님을 알 수 있는 네네. 사실 이런 시간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판매도 자연스럽게 좀 네,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 메시지는 사실은 저희도 이제 보면서 제일 큰 의미를 둔 거는 뭐 이제 대표님이 실제로 만나봤을 때 분명히 너무 좋은 아티스트라고 생각할 거다. 진리상점의 대표님의 어떤 그 편과 그 감동들 그런 부분들 좀 느낄 수 있게끔 저희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. 네. 진리상점 뭐 화이팅! 화이팅! Somebody to love. 어떡해! 오랜만이지. 어. 아, 저 근데 그 뭐지? 안 추워요? 저 괜찮아요. 저는 얼음 두꺼워도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와, 감사합니다.